겨울 한파 속에서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온도는 뜨거웠습니다. 광주 모금회가 설치한 사랑의 온도탑이 기부 실적을 초과 달성해 100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봉사활동을 해온 고등학생 이태형 군. 3년 전 5만 원으로 시작한 기부금이 올해는 10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한 푼, 두푼 용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한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런 마음 먹어서 하게 되고, 앞으로도 그 아이가 축구를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축구 선수가 됐으면 좋은 마음에. 시민들의 온정이 조금씩 모여 아시아 문화전당 앞에 위치한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치인 100도를 넘어 102도까지 올랐습니다. 성실한 학생을 뽑아주라고 학교 당국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한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의 올해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목표치를 1억 원 가까이 넘긴 36억 4,42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999년 연말연시 모금을 시작한 이후 최고액이고, 지난 2012년부터 5년 연속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광주 시민의 정신을 발휘해서. 반면 아쉽게도 전남에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90.6도에 그친 72억 4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둘씩 온정이 모이고 쌓여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은 펄펄 끓었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비나 눈이 오락가락하겠지만 종일 영상권을 유지하면서 포근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